경기에서 삼성과 DB의 경기 상당히 치열한 양상을 보여줬죠. 네, 서울 삼성 선더스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금정환 감독이 이끕니다. 저는 원주 DB 프로미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웅민 코치가 이끕니다. 고석주, 김현석 최한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티버 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저 블락이 막혔어요. 이현우 반대쪽을 잘 봤습니다. 백영광!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삼성의 백영광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백영광 선... 자, 이 장면에서... 네. 자, 지금 이현우 선수의 패스가 연결이 되자마자 관중석에서도 환호가 터져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좋은 패스가... 자, 앞에 스크린을 서달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이규빈 두 점! 깔끔합니다. 자, 지금 이규빈 선... 이규빈이 오늘 DB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허! 돌아서면서 지금도 아무래도 수비가 늦다 보니까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네. 오! 지금은 허성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비그적 골 밑에서 쉬운 공격 찬스였는데 네. 완성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삼성의 이현우가 오히려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골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박재영 1대1 시도합니다. 박재영 두 점 깔끔합니다. 박재영이 연속 득점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의 공격. 자, 이제는 DB도 득점이 나와줘야 돼요. 백영광의 레이업 득점. 네. 자, DB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넘어지는 상황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지금 장면은 너무 오픈 찬스였어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동료 선수도 있어요. 김민기 직접 올라갑니다. 김민기의 오랜만에 네. 득점. 자, 이런 모습들이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스코어는 밀리고 있어도 그 흐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어, 지금은 핸드원. 네. 어, 이현우가 자, 2두를 자랑하면서 마치 2두로 포옹을 하는 듯한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이 장면 이두를 맞닿았어요. 네. 네, 최준영 선수의 세레머니가 굉장히 인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 DB 오랜만에 계속해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최한열. 어, 삼성이 리드를 한 채 앞섰는데 그냥 패스 미스.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삼성 이희우. 아, 안쪽 패스 좋아요. 골밑 슛 깔끔합니다. 박재영. 어, 박재영 선수가 위치 1승을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네. 엔드원. 어, 지금도 최한열 선수가 몸으로 잘 밀고 들어가면서 자, 지금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현우 흔들면서 골 밑에서 이현우. 네. 아. 역시 빠릅니다. 자, 이현우 선수가 네. 억울해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었죠. 이현우 네. 선수가 몸을 흔들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저렇게 한 차례 흔들면 수비 이규빈 안쪽 투입. 아, 애매한 패스였어요. 이현우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깔끔한 득점. 백영광. 네. 자, DB는 그러한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은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김민기. 네. 이현우 선수는 시간을 최대 활용을 하면서 아마 아, 공격을 전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오! 이현우! 오, 지금 내입니다. 반대편 직접 파고들면서 네. 레이업 득점! 자, 삼성은 너무나 네. 빠르게 경기를 진행해야 되겠죠. 네. 잘 잡아냈습니다. 훅샷 두 점 깔끔합니다. 최한열 선수가 후반전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강하게 압박을 해 사실 빠른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고 득점을 올려야 하는데 오, 어려운 자세에서 네. 득점 박재영입니다. 자, 지금 너무나 멋진 장면이 나왔어요. 김도윤. 아, 이현우가 끌어냈어요. 네, 이거 이현우가 이현우 또 끌어내네요. 직접 이현우, 이현우. 아, 오늘 이번 경기도 역시 두 점 올려놨습니다. 리바도 다시 한 번 두 점 깔끔합니다. 또 흐르고 있습니다. 박준우
한 명 제쳐내고 박준호 두 명 제쳐내고 박준호. 오~ 자, 완벽한 원맨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6점 차입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 미드레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자, 임준호 삼성 선수도 있었고요. 정말 네. 이 삼성의 빠른 플레이에 결국